머리카락이 프로토스 생 저거 있다고? 왕가진 순환을 끊겠다.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막기 못하리라. 내 목숨을 아이오이. 제라툴장 왜 그래? 자기 목숨을 아이오에 둔다는데? 리얼리? 와. 춤추석이 인도할 걸세. 젤라가를 찾게. 제라툴 죽었어? 제라툴. 플레이 시간 지금 아 이제 보니 이 공허의 유산이 날 용서하시오. 제라툴의 유산이네. 아니 플레이 시간 35분 만에 죽은 거는 이거 완전 설정을 잡고 만들었단 얘기지. 스타 원에서도의 영웅이었는데 여기서 가네 제라툴이. 엔타로 제라툴. 와 나 제라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나 진짜. 야 그러면 진짜 공허의 유산이 진짜 제라툴의 유산이야. 드립이 아니라 어 이거 누가 살리냐 이 프로토스를. 아르타니스한테 거는 수밖에 없네. 아몬을 막을 사람이 아르타니스로 이어지는 거야 이제 제라툴에서. 아르타니스다. 어때요? 소리 굉장히 크고 좋죠? 여러분들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리얼 영화 방송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차원장의 카락스 그대를 찾고 있었다. 아르타니스님 무엇이니? 근데 더 키우면 안 돼. 내가 멘트를 못해. 제보해야만 합니다. 아무 기사관님 힘이 잘라주었습니다. 어 잘났네 얘는.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야 근데 좀 그렇다. 사실 저게 간지인데. 그치.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프로토스는 적의 간지잖아. 어떻게? 아드네 창이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토스들 다 잘랐겠네.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드네 창. 정말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이다.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삭발령이네, 삭발령이야. 신관이시여. 두바이 자유가 사라졌네.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케이, 아둔의 창 활성화하고 바로 뜨란 얘기죠? 오케이, 간단해요. 새 유닛 광자포가 나오고 보호막 충전소. 주위 아군 유닛과 궁조랜다. 구조물의 보호막을 회복시킨다. 아 뭔지 알았네. 쉴드 채워주는 거구나. 아하. 오케이. 실제로 유닛 뽑아보고 두발 검사 한번 합시다. 과연 제작진들이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만들었을지. 질러 두발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도 두발 자유화 하겠니? 그 드립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오늘 수능 끝나시고 술 한잔 하셔서 재수하신 여... 죄송합니다.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어. 이젠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마르타니스. 뭐 아무 나왔네? 와, 볼드모트처럼 생겼어. 얼굴 봐. 코가 없어. 헐, 얘네 원래 코가 없긴 해.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둔의 창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동력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그러면 점막을 네 개를 제거하란 얘기야 이게? 상황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아, 동력 끊어져서 못 지운다네.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일럿부터 딱 지우란 얘기야.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해서 수정탑을 저기 안에 배치해야 되는구나. 자자자자자자자 일로 오세요. 자, 일단 여기당 하나 지어야겠어요.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야야야야.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 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와, 그냥 아무렇게나 지울 수 있네. 굳이 프로브가 안 가도 되잖아. 보호막을 복원해 줄 겁니다. 와, 이거 공짜 수정탑이 있었네. 이걸 모르고 하나 쓴 거야, 돈을?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 장치의 점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젠장. 저걸 일찍 말해 줘야지, 씨. 아니, 진작에 말을 해줬으면 내가 돈을 안 썼지. 설명충이고 그런 거지 이제.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꼭 뒤늦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꼭 그런 거 있지. 급식 다 퍼졌는데 아 저 다 퍼졌는데 아 저 이거 반찬 뭐 하나 안 주셨는데 이거 죄송한데 이거 좀 다시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 한 번에 좀 말하면은 퍼줄 때 편하지 않아, 그렇죠? 이제 관문을 차원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여기로도 이동할 수 있으려나? 자,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면은 자, 여기도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여기도 역시 되네요. 일단은 근데 뭐 굳이 뭐 지금 다른 데다 뭐 할 이유는 없고 내가 뭐 어디 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구사항 인공 제어소. 자, 야, 근데 일꾼이 너무 없다, 그치? 수정탑 하나 지웁시다. 이쪽에다가 하나 과감하게 개 과감하게 한번 과감하게 시야가 안 들어서 안 되나? 안 되나? 그치, 이런 데다가 여기는 안 되네 또. 개 같은 거 씨. 그냥 여기다 일단 하나 지어야겠는데? 시야에 들어와야 돼? 야, 그러면은 하나 가자. 저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여기저기 산책 나와서 마실 나와서. 예, 그게 아니고. 마실 나와서 마실. 자, 여기다가지 개 같은 것들 됐어요. 됐어. 야, 여기다 병력 모아. 여기다가 병력 모아. 게이드. 여기다 모아.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조졌다. 여기다 모아서 일단은 여기다가 많이 모은 다음에 너무 좀 시간을 줄입시다.
쓸데기 없는 시간 줄입시다. 근처에 동력이 끊긴 차원 관문들이 탐지됩니다. 차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의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만들고 혹시 모르니까 포트 하나 더 지읍시다. 제가 집을 많이 비울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포트를 하나 지어주고. 여기다가 하나 이거를 까주고. 됐어. 공격 한번 가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여기 어둠에서 이거 뭐 금방이네. 금방이야. 컨트롤 할 것도 없네. 두 번째 동력 장치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 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운명을 부정하지 마라, 아르카니스. 너의 동족은 마침내 진정한 궁합을 나게 두고 있다. 너의 동족은 진정한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잠깐, 있다.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한다고? 가만 있어봐. 차원 분광기들을 부숴야 돼. 야,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포토 지은 거야. 야, 이거부터 부숴. 바로 부숴. 가자. 자, 이제 서서히 컨트롤 해보실까? 가자. 원식의 목소리다. 우리는 을 원한다. 울트라 있어. 야, 울트라 순식간이네. 자, 지금은 파일런이 모자르니까 파일런은 이쁘게 지어봅시다. 이번에는 대각선 도미노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이걸로 끝내겠는데? 전사들이여, 땅굴벌레를 처치해라. 우린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야야야, 조심해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든 분쟁. 혼종 나왔다. 혼종 나왔어. 이거는 그냥 어택당 찍어두고. 뭐야 이런 젠장? 야이씨, 너 프로브 맛이라고 봤어? 이 자식아? 프로브 맛이라고 봤냐고. 프로브 우습게 보이지? 아, 죄송해요. 이거는 우습게 보시겠네요.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는 그냥, 야이씨, 여기다가 병력을 막 뽑아. 막 뽑은 다음에 그다음 저기로 빠르게 이동하자. 전멸! 거부하지 마라. 병력 개 많이 오네. 코믹하게 게임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원식의 목숨.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 정도면 되고. 자, 가스 채취하는 것도 다 미네랄로 바꿉니다.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그냥 밀어버려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 광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때 까고?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포토를 다 깔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게임할 수 있게끔 포토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 방제를 써놨는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강태는 조금 그러니까 벙어리 주세요. 제가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타2를 배워나가는 방송이고요. 심지어 그거를 또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초보 마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초보도 아니고 개 초보 마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처리 부탁드립니다. 동력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문의 조직에서 풍년한 이거 한 다음에 활성한다면 바로 도망가라 그랬어. 야, 이거 활성화해서 이게 야 전함이면 좋겠다. 이런 게 생긴 게 약간 전함 같다. 야, 이거 타고 가버리게. 전함이야. 개멋있네. 개멋있네. 전함이네. 와, 지금 방금 봤던 전함이 이거 아니야. 와, 와, 디테일 봐. 이 앞부분만 봐도 디테일 장난 아닌데. 야, 씨. 그 예전에 샤프 있잖아, 샤프. 샤프 그 꼬대기 가지고 그걸로 한 10개 뺏어가지고, 애들 거 10개 뺏어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사방팔방 달아가지고 막 저거 막 개멋있게 만들었었는데. 알지 뭐 제도 2000 이런 거 기억나? 그런 거 뒤에 그 쇠 꼬대기 가지고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개멋있게 저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한 20개 있으면은. 칼라 공학의 결정체이자 대함선 세대 중 유일하게 남은 함선입니다. 대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제도 1000 맞아, 제도 2000 맞아, 제도 5000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함실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와 뭐야? 이 함선의 병력으로서 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하니까. 우주 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돼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합성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통제실이야, 통제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의 시야.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네. 다른 스타 캠페인들도 이렇게 진행됐나요? 가락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 지가 골라서 미션을 하네. 나는 스타트 캠페인을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 처음 알았어. 우주지도 코랄에 갈 것인가 샤쿠라스를 갈 것인가. 코랄. 와. 또 한 번 아이어를 잃었다. 세유닛 불멸자.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젤라가 중추사가 코랄의 테란드.